네, 실상사 약사전에 계시는 이 약사열의 철불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2.6m 정도 되는 아주 큰 대불이에요. 재료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상사 철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철불 주조로 된것 중에는 가장 먼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9세기 중엽에 이제 조성된 불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실상사 철불 같은 경우에도 철로 주조가 돼 있고 1600년대 이후에 이 사절이 거의 폐사지처럼 된 상태에서 이 부처님이 야지에,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좌대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에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손 부분은 지금 나무로 깎아서 넣어서 지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있은 지 오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져서 이게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손질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면 이 앞자락이 이렇게 뻗어 나와요. 뻗어 나오는 부분이 이게 얇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이 몸체에서부터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부서지면 그런 자리가 굉장히 잘 부서지거든요. 그런 자리하고, 그리고 이제 목 같은 부분들, 석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목 같은 부분들이 이큰 머리와 큰 몸체 사이에 가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목들이 취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려져 나간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무릎에서부터 이 앞자락이 유실돼서 이 부분도 지금 나무로 복원돼서 꽂혀 있고요. 이등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는 나무를 이용해서 그 빠진 부분들을 다 메워 놓은 상태입니다. 조각 양식을 보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조각 양식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형식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옷자락을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옷자락을 표현하고 있는 조각 수법이 그 통일신라 시대에 보여주는 수법들의 전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 옷자락이 한 가닥 한 가닥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요 지금 시작되는 부분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볼록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숨이 살짝 죽었다가 이 아랫부분에서 아주 부드러운 볼륨을 찾아내고, 다시 그 밑에 주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싹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싹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아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옷주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반복을 하면서도 아까 봤던 강, 약, 중강, 약이라는 그런 리듬들을 여기서 그대로 다 유지를 하면서 이런 조각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냥 옷이 슉슉슉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큰 볼륨, 작은 볼륨들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내려오는 이런 큰 옷주름들도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네. 이 철불이 주조된 상태를 보면 그렇게 싹 우수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등 부분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각을 해놓고 나서 주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형은 이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원형은 이렇지가 않고 주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조를 하면서 오른팔 아랫부분부터 해서 이 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크게 어떤 균열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주조를 하면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주조를 못하고 여기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 다음이 주조가 된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쇠가 이 전체가 하나로 부어졌을 때 한 몸이 되는데 여기까지 부어지면 그 다음 게 들어올 때까지 이게 좀 식어요. 먼저 들어온 게 좀 식기 때문에 그 식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쇠가 녹아 있을 때는 부피가 커지는데 식어지면 이게 약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아래쪽은 먼저 부은 쪽은 조금 식으면서 쪼그라들고 그 위에 또 부어지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식으면서 속 들어가고 그 위에 덮쳐지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이 자리에서 좀 벌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주조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 조각을 한 조각사와는 다른 사람이 했겠죠. 주조 기법에서는 어제 지난번에 봤던 보림사 철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표면 같은 부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하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큰 불사를 했을 때 이런 철불들을 많이 부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대작 불사들을 철을 통해서 많이 해보지는 못했을 거라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부처님 상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석불암 부처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눈매에서 쭉 뻗어 나오는 시원함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했던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